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공개 외출을 했습니다. 4개월 만에 공개 외출이라는데 어디를 방문했을까요? 영상 보시죠. 친구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질문할 게 많으신가요?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입니다. 또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생가 방문한 지도 좀 오래돼서 사실은 그 전에 좀 더 일찍 방문하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있어갖고 조금 늦어졌어요. 옛날에 아버지하고도 여러 번 왔었고 걸어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. 친박계 전 의원들 중심으로 TK 풀마설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잘해 보고 계신가요? 그때 인터뷰가 있었잖아요. 거기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. 건강하세요. 모친의 49주기를 맞아서 부친의 생가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입니다. 건강이 좀 많이 회복된 모습이에요, 박정호 의원님? 네, 얼굴 그 눈 주위가 조금 붓기는 아직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처음에 그 공개된 모습 보였을 때 뭐 걷기도 좀 불편하시고 허리도 좀 안 좋고 발바닥 그 아픔도 있었던 건데 그런 거는 좀 없어진 것 같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하신 것 같아요. 어제가 우리 78주년 광복절이었지만 그 우리 이제 당시에 우리 유경수 여사가 광복절 기념식에서 사실은 문세광의 총에 그렇죠.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. 그게 이제 또 마침 어제여서 한 늑 달 만이라고 하죠.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늑 달 만에 공개 행보를 통해서 어제 구미 생가를 방문을 했습니다.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건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 답변 저희가 본 것처럼 이제 내년 총선에서 소위 말하는 친박계들의 컴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셔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보여집니다만 당신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가 뭐냐면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돌간지 아군이 인터뷰하면서 친박은 없다 라고 얘기한 그거를 아마 뜻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친박은 없다. 친박은 없다. 그리고 다들 다 자기 정치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보나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내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앞으로는 뭐 전통시장도 좀 다녀가신다고 하고 뭐 하니까 건강하게 국민들 보는 모습을 좀 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. 저는 약간 좀 여기서 한마디 질문을 드리자면 김영주 의원님 네. 이 정치적인 뭐 본인들의 소신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양극단에 계신 분들이 꼭 뭔가 좀 극단적인데 한쪽에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해서 뭐 탄핵당한 대통령이 왜 공개 활동을 하느냐 뭐 집안에만 있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 반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뭐 공개 활동 논란이 많습니다만 집에만 들어가라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? 박 전 대통령도 건강한 모습으로 전직 대통령이 공개 활동도 하고 전통시장도 찾아서 상도 격려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뭐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우리 역사가 현대사가 그야말로 그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는 모습이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에 한때 뭐 실수도 하고 감옥도 가셨지만 어쨌든 사면이 되고 복권이 되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소소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사실은 민주국가고 아름다운 나라가 아닌가. 과거에 있어서 사면됐던 사람 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미워요. 정권 연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죠. 집에 있으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진짜 그런 것처럼 이제 조금 자기 모습들을 건강하게 찾으면서 조금 우리나라를 위한 일뿐만 아니라 과거에 카트 대통령처럼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또 외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시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게 또 나라의 보탬이 되는 그런 뭐 지도자들로서도 자기 중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여전히 퇴직하신 뭐 전직 대통령들이 자기 개파 챙기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전체 국민을 위해서 또 통합을 위해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예.